말유폭복이라고 읽어요. 말유폭어 왕제왈 오히력축이 거패균이 부족이 거이루하면 명촉이 찰추지 말이 불견 여신이라면 즉 왕은 허지호이깐 왈프라 금의 은촉이 급금수이 공풀지어 백성자는 독하연이 있고 연즉 이루지 불거는 위풀용력언이며 여신지 불교는 위풀용명언이며 백성지의 불견부는 위풀용은언이니 고로 왕지의 불왕은 불위야언정 비풀릉냐니다 복은 백야람 규는 삼십근이니 백규는 지중난거야람 우는 초우니 이루는 지경이거야람 추호지말은 모치추이 말예하니 소이 난견야오 여신은 이거 제신이니 대이견야람 허는유가야람 금은 이하는 우맹자지 언야람 개천지지성의 인위귀하님 고로 인지 여인이 오위의 통유이 상친이란 시의로 측은지 발이 즉 어민처리 어물 완하고 추광 인술은 즉 인민이 애물난 이연을 금왕 차심이 능금물의람 즉기 보민이 왕이 비풀릉야언만은 단차불궁위람 이제 서서히 이제 맹자의 언법에 이제 제사랑이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아까 그 은혜가 그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소 죽어가는 모습에까지 갔어요. 그죠? 그 마음을 끌어내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왈, 유, 보고, 왕제, 왈, 오, 력, 조기, 거, 백균이, 부족이, 거, 이루하며. 여기 유, 보고, 왕제. 이 복자는 아뢰일 복자예요. 임금님한테 아뢴다, 고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 그 사람 이름은 딱 뭐라고 밝히기 뭐할 때, 있을 유자를 쓴다겠지요. 어떤,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그러니까 어떤 임금님께 아뢰던 사람이 뭔가를 말씀했던 말하던 사람이 말하기를 오 역조기 거 백균이 부족이 거 이루하며
저는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저는 힘이 그죠? 힘력자니까 힘이 조기 거 백균. 백균은 이게 1균에 30근이니까 백균에는 몇 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면 300kg를 들수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제 힘은 300근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데, 그거는 무거운 건들수 있는데, 푸족이 거 이루. 이 깃털 하나는 들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거죠. 응? 새 깃털 하나는 그 가벼운 거는 못 든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며, 명조기 찰 추호지마리 불견 여신이라 하면, 이 면이라는 건 이게 눈 밝을 명자의 본래, 그죠? 저의 시력은 그 말이죠. 제 시력은 좋기 추호지말. 우리 추호도 없다라는 말 쓰죠? 추호가 뭐예요? 호자는 털끝 호자예요. 이잘 아시겠지만 털갈이를 짐승들은 두번 하지요. 한 번은 여름을 나기 위해서 굵고 듬성듬성 나는 털을 가지려고 털갈이를 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가늘고 촘촘하고 그런 거 따뜻해야 되니까요. 그 가을에 털갈이 했을 때막 새로 난 털, 그 끝이 가늘고 작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의 시력은, 내 시력은 그 가을에 털갈이한 그 털끝도 내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레에 가득 실은 장작더미는 볼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기까지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까지 쭉 한번 연결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력 조기 거 백균이 부조기 거 이루하며, 저는 힘은 백균을 거뜬 들어 올릴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깃털 하나의 그 작은 것은 들수 없다고 말하며, 그 사람 말하는 게, 저의 시력은, 저의 밝음은 추호지 말. 가을에 털갈이한 그 가늘고 아주 작은 그 털의 끝까지 살필 수 있지만, 불견 여신, 수레에 가득 실려 있는 장작더미는 볼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즉 왕은 허지호이까. 왕은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부터 말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임금이 대답하길 뭐라 합니까? 왈푸라. 그래, 난 못해. 절대로 그렇다고 할수 없지. 그 다음에 금부터는 이제 맹자의 이제 말씀이에요. 금의 조기 그 금수의 공 불지어 백성자는 독하여 있고, 지금 은혜가 그 금수에까지 미쳤어요. 그죠? 소 살려주는 데까지 미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은 불지어 백성, 그 아깝게 불쌍하게 여기는 그 측은한 마음은 짐승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쟁의 도가니로 끌어넣어서 계속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공은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았으니 독하여 있고,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이제 임금이 꼼짝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연즉, 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연즉 이루지 불거는 위 불용력언이며, 그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한다는 것은 위불용력,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 그죠? 지가 하려고만 먹으면 얼마든지 드는 건데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불용력 그 말이에요. 여신지 불견은 위불용명언이며, 그 수레였자니까 수레에 가득 실려 있는 장작더미를 보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그 밝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맞죠? 자기가 보려고 안할 뿐이지 보려고만 하면 뻔히 왜못 보겠냐 이거죠. 백성지 불견부는 위 불용은언이니, 여기서 한 마디 더 거드는 거죠. 백성들을 보호하지, 이게 즉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그렇죠? 임금님은 이거 따뜻한 마음 있으시잖아요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자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위불용은언이다 이거죠. 임금님께서 은혜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충분히 이 사람은 쓸 능력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 그두 글자에 있는 거죠. 쓰지 않는 데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
왕지 불왕은 앞에 있는 왕자는 지금 요 제선 왕이고요. 밑에 있는 왕자는 왕천하지 왕이에요. 왕지 불왕은 왕께서 천하의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불위야 언정 비불능량이다. 하지 않는 것일지언정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그래요? 너 이거 할래? 전 못해요 하는 사람하고, 너 이거 할래? 전 싫어요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할수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요. 복은 백야라. 이게 백자도 흰 백자가 아니지요? 우리 왜 저런 데 가게 보면 주인 백 이렇게 써 있지요? 그때 백자예요. 백자는 아른다, 알린다 그런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주인 백서 저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승은 주씨고 이름은 인백인가 보지요?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이 백자가 아루엘 백자예요. 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균은 30근이니 균이라는 것은 30근이니 백균은 치중 난거야라. 아주 지극히 무거운 것으로 들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번쩍번쩍 든다고 하면서 가뿐한 깃털 하나는 못 들겠다 하는 것은 그 핑계지 절대로 그게 못 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좀 자세히 한번 보여. 우는 조운이 새의 깃털이니 일우는 하나의 깃털이라는 것은 치경 이거야라. 쉬울 이자로 읽어요. 거성하동 이렇게 써 있죠. 이건 쉬울 이자로 읽으시고 하동은 밑에 이 이자가 나오는데 그때도 쉬울 이자로 읽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지극히 가벼워서 들기가 쉽다는 거다 이거죠. 추호지말은 거기 추호지말 같은 건 우리 상식적으로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언제 쓰지요? 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다. 뒤에는 분명히 긍정이 오는 게 아니라 부정이 오지요. 예. 추호는 털끝만큼, 털끝만치 그런 뜻이에요. 추호라는 것은 모, 지추이, 털이 가을에 이르러서 말예하니 끝말자지요. 예자는 예리할 예자예요. 끝이 아주 예민해지니, 예리해지니 소이 난견야오. 작아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고 여신은 이거재신이니 대이이견야라. 여신이라는 것은 수레로서 장작을 실은 것이니 커서 보기가 쉽다는 거다. 허는 유가야라. 허자는 아까 왕은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요? 왕께서는 그거를 가당케 여기십니까? 그 옳게 여기십니까? 그 말은 옳을 가짜죠. 금은 이하는 이제 은혜가 밑으로부터 쭉 내려오죠? 거기부터는 또 맹자지 말씀이다. 맹자의 말씀이다. 개 천지지 성에 인위기하니 대개 천지의 성품 중에 인위기하니 사람의 성품이 가장 귀중한 것이 되니 고로 인지 여인이 우위 동유의 상친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동류가 되잖아요. 같은 종류가 되어서 상친이라 서로 친하게 되는 것이다. 시로 이러므로 측은지발이 즉 어민절이 어물완하고 요말 하고 싶어서 그 위에 서로를 끌어온 거예요. 측은지발 즉 측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 어민절이 사람들, 즉 백성들은 같은 종류잖아요, 그죠? 어민에 있어서는 간절하고 어물에 있어서는 좀 느긋하다 이거죠. 짐승들은 조금 늦춰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추광인술은 그 인술을 추는 미루어 나가고 광은 채워 나간다 했죠. 미루어 나가고 채워 나가는 그 측면에서 볼때 인민이이 거기 이자가 나오네, 그죠? 예, 인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고 애물 난 이연을 이 애자는 이게 사랑 애자지만 아낄 애자예요. 물건을 아껴주는 것은 어렵거늘
똑같이 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암만 사랑스러운 개가 있어도 개는 개새끼일 뿐이에요. 그죠? 절대로 그게 개는 개지 절대로 그게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거늘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금왕 차심이 능 금물의라. 이제 왕의 이 마음, 이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능히 그 사물에까지 동물에까지 미쳤어요. 거기까지 이르렀어요. 즉기 봄이 왕이 비 불능야 언만한. 그렇게 보면은 아까 고위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불용이지요.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 봄인 이왕. 저 위에서 왕천하의 왕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봄인 이왕이면 왕천하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존하는, 보호하는 마음, 그런 왕이면 할 수 있다 했는데, 봄인이 왕이 비불능야 언만한. 봄인이 왕을 하는 그것은 능하지 못한 것이 아니건만한. 단자 불긍위라. 다만 스스로 이 즐길 긍자예요. 긍정적이다 할 때 긍자인데, 즐겨하지 않을 뿐이다 이거야. 충분히 그런 말 나오죠?